안녕하세요. 간이간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아주 핫한 차량 요거 캐스퍼. 캐스퍼 차량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캐스퍼 차량의 계약률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상담이 많아진 차량이 있어요. 바로 이 차량, 벤유 차량입니다. 벤유 상담이 갑자기 막 늘었어요. 캐스퍼 출시를 기다리시다가 가격이 조금 뭐랄까 풀옵션 기준으로 2,000만 원 이상대가 되다 보니까 벤유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형 SUV 캐스퍼 그리고 소형 SUV 벤유를 준비했습니다. 두 차량 모두 다 풀옵션 차량이에요. 캐스퍼 같은 경우는 1.0 터보 엔진이 들어갔고요. 옵션이 모두 다 들어간 차량. 그리고 벤유 또한 1.6 플럭스 모델의 옵션이 모두가 다 들어간 차량. 두 개 모두 다 풀옵션 기준으로 가격 차이는 2021년도 10월 기준으로 219만원 가격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219만원 가격 차이에 어떤 기능들이 다를까요? 그리고 잠깐 제가 시승해봤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옆에 타세요. 뿅. 자, 우선 두 차량의 앞모습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캐스퍼 같은 경우는 주간주행등이 굉장히 크게 동그랗게, 이거 뭐 세수대야 주간주행등이 큼지막하게 들어가고요. 라이트는 주광빛이 나는 일반 벌브 타입의 프로젝션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깜빡이 시그널 부분도 전구 타입이 적용이 되고요.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그릴 양 옆으로는 큼지막하게 인테이크 에어홀이 뚫려 있습니다. 스키드 플레이트는 메탈 페인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우락부락한 볼륨감은 벤유보다 캐스퍼가 약간 좀 더 잔 근육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아주 잘 나왔어요. 벤유는 약간 당찬 모습이라고 치면은 얘는 당돌한 모습이에요. 뭔가 좀 더 도발적이죠. 자, 그럼 벤유는 전면 모습이 짜라잔. 자, 턴 시그널은 벌브 타입이 적용이 되고요. 주간 주행등이 얘는 네모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중간 등급서부터는 LED 타입 프로젝션 라이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요거는 뭐냐? 쟤는 코너램프예요. 우리 야간에 핸들을 일정 각도로 꺾어서 코너를 돈다 싶으면 코너를 꺾는 공간에 추가적인 라이트를 비춰주는 기능입니다. 라이트 부분에선 얘가 조금 더 우세하네요. 그리고 플럭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요 타입의 그릴이 적용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플럭스보다는 일반적인 그 십자가 모양 있죠, 그러니까 기본형 그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좀 더 시원시원해 보이고. 풀옵션이에요 얘도. 두 차량 모두 다 풀옵션 차량이고, 전면에서 봤을 때 벤유도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엣지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캐스퍼가 옆에 있으니까 캐스퍼가 조금 더 우락부락한, 뭔가 좀 더 조형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자, 측면으로 넘어가면 둘 다 모두 17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벤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휠 아치 이 암호 부분이 캐스퍼가 좀 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꺾어짐으로써 자그마한 공간에서도 뭔가 재미적인 요소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팬더의 이 볼륨감도 볼록 튀어나왔죠. 팬더 잘 보시면은 앞뒤로 바퀴 윗부분을 이렇게 입체감 있게, 뒤도 마찬가지고, 와, 엉덩이처럼 뭔가 볼록볼록 튀어나왔죠. 자, 벤유는 뭔가 재미적인 요소를 주긴 했었는데 얘는 뭔가 조금 심심한 느낌이에요. 휠 아치의 크레딩 부분도 얘는 요만한데, 캐스퍼는 굉장히 크죠. 두껍죠. 뭔가 좀 더 전통 SUV 같은 느낌을 연출해내고 있어요. 자, 휠하우스 커버는 이 정도 좀 작은 편이고요. 벤유는 휠하우스 커버가 좀 더 넓지가네요. 두 차량을 제가 비교 시승해본 결과 확실히 벤유가 조금 더 조용하긴 했어요. 혹시라도 두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비교 시승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자, 도어 하단 크레딩이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네요. 벤유는 두껍게 들어가는 반면에 캐스퍼는 크레딩이 아래쪽에 하단부만 들어가죠.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크기가 캐스퍼가 벤유보단 좀 작네요. 벤유가 보여지는 미러 면적은 조금 더 넓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사이드미러가 벤유는 문을 잠가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고 안에서 스위치로 눌러서 접어주고 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출고한 후에 애프터마켓 밖에서 락폴딩이라는 작업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문 잠금은 자동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그런 작업을 한 5-6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캐스퍼는 문을 잠그게 되면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이나는 점이 윈도우 벨트라인 몰딩이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냥 전형적인 윈도우 벨트라인이 연출이 되는데, 자, 캐스퍼는 요거 이쁘더라고요. 요거 물론 뭐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B필러가 뭔가 좀 더 두껍게 연출되면서 뭔가 튼튼한 느낌. 그리고 벨트라인도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계단형으로 올라가는 2열 도어에 창문 사이즈를 약간 좁힘으로써 철판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고, 뭔가 나는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철판이 좀 더 많아,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도해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거 뭐 닌자 거북이 하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도어 손잡이 커버를 탈거해내기 위한 육각 렌치로 이렇게 쪼여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이렇게 밋밋하게 뭐 커버 형식으로 덮는 게 아니고 볼트를 응용해서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벤유는 일반적인 도어 형태, 이 개방형 도어 외캐치가 좋은 점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톱이 상하지가 않죠. 자,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일아트 여성분들 많이 하잖아요.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넣으면은 안에 여기 손톱이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죠? 개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손이 막히니까 손톱이 약간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그마한 도어에서 도어 외캐치 넣고 뭔가 하려면 좀 더 깔끔한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구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벤유의 팬더라인
보시고요. 얘는 좀 더 단정하죠. 라인이 쭉 일자로 쭉 이어져요. 뭔가 뒤로 쫙 샤프하게 빠진 느낌이고 리어 휀더도 볼륨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반면에 캐스퍼는 캐릭터 라인이 일자로 뻗진 않았어요. 그냥 평평하게 끊어주면서 뭔가 앞에 휀더, 뒤에 휀더만 볼록볼록 튀어나오죠. 얘는 그냥 허리 잘 녹여가지고 나올 때만 나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뒷모습 볼까요? 자, 뒷모습은 베뉴 같은 경우는 이거 뭐라고 하던데? 요거 안에 막 우주 같은 막 그런 오묘함이 있어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LED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하단부에는 리플렉터와 후진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는 하나, 둘, 셋. 네, 후방 센서는 4개가 적용이 되고요. 하단부 스키드 플레이트는 검정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별도의 머플러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에 보면은 이렇게 스탑 램프가 없어요. 그런데 캐스퍼는 스탑 램프가 있네요. 물론 있는 게 안전상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LED 테일 램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하단부에는 큼지막한 전면 라이트와 디자인이 동일한 원형의 리플렉터와 턴 시그널, 그리고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는 메탈 페인팅이 되어 있고 가운데는 후진등이 있습니다. 차량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후방 센서는 하나, 둘, 셋. 후방 센서는 3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되게 입체감 있지 않아요? 뭔가 주먹으로 딱 때린 것 같긴 한데 핸들 라인을 이렇게 부각시키려다 보니까 핸들을 이만큼 뺄 수 있었어요. 물론 정확한 명칭은 범퍼입니다. 근데 뭐야 이거 긁혀있네. 캐스퍼는 뭔가 신선한 느낌이고 베뉴는 얌전하면서도 곱상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뒤로 온 김에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자, 트렁크 공간 차이. 자, 캐스퍼가 아무래도 경형 SUV다 보니까 좁죠? 자, 한 뼘, 두 뼘 좀 안 돼요. 대신 안쪽으로 좀 깊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타이어 리페어 킷이 들어가 있고요. 얘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뒷좌석이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되죠. 뒤로 5대5로 나뉘어지면서 앞뒤로 슬라이딩도 되고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두 명만 타기 때문에 헤드레스트는 두 개. 자, 그리고 베뉴는 상대적으로 그냥 SUV 같아 진짜. 그죠? 실질적인 코너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뼘하고도 3뼘 정도 나오네요. 사이즈 엄청나요. 그리고 6대4로 폴딩이 되는 2열 시트, 앞으로 폴딩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원래는 선반을 이 위로 이렇게 기본형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반을 내리게 되면 대략 한 15cm 정도 이렇게 트레이를 내려서 좀 더 높은 물건을 적재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트렁크 공간은 한 두 배 정도 캐스퍼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손잡이는 베뉴는 여기 하나, 캐스퍼는 손잡이가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두 군데. 자, 이제 실내로 가보시죠. 둘 중에 뭘 먼저 탈까요? 자, 아무래도 핫한 캐스퍼 먼저 탑승해볼게요. 외캐치에는 스마트 키 락 언락 버튼이 있고요. 들어가면 도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게 도어 테두리 몰딩이 얘는 고무가 없어요. 그죠? 이쪽에는 고무 몰딩이 있는데 베뉴 볼까요? 베뉴는 이래서 조금 더 조용했구나. 풍절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뭔가 정숙했어요. 물론 차체 쪽에도 고무 패킹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캐스퍼는 원프레스로 한 번에 찍어낸 도어, 여기 용접 부분이 없죠. 그리고 베뉴는 원프레스가 아니고 철판을 용접해서 도어를 만든 그런 형식이, 여기 보면은 용접 자국 있죠 여기.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 기술상으로는 캐스퍼가 조금 더 고급형으로 찍어냈는데 이런 소재 마감 부분에서 좀 아쉬워요. 고무 몰딩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얘는 고무 몰딩이, 그래서 소형 SUV라고 이렇게 몰딩이 있습니다. 자, 우선 캐스퍼 탑승 해보겠습니다. 자, 전면 유리를 통해서 보이는 바깥 풍경은 좋아요. 개방감 좋아요. 약간 글라스가 살짝 서있다라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 정도면 경차치고는 개방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건 A필러 디자인 여기 살짝 들어가 있죠. 여기가 아무래도 튀어나와 있으면은 걸리나 뭔가? 시야 각으로는 크게 걸리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디자인 요소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두 차량 모두 다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사양 이런 것들 다 동일해요. 편의사항도 동일한데 두 차량의 차이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캐스퍼는 좀 특이한 게 천장에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거 뭐 같은데, 이거 뭐 갤러그 같은 그런 새 같은 모양들이 막 있어요. 보통 여성분들 겨울 자켓에 이런 패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살짝 쿠션감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이런 패턴들이 뭔가 좀 더 화사한 느낌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자, 거울에는 얘 조명 없네? 조명 없어요. 베뉴도 없나? 일단 볼게요. 자, 도어 트림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뭐 엠보감 그런 거 없어요. 딱딱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도어 암레스트의 옆구리 부분이 약간 쿠션감이 있어요. 그래서 운행 중에 무릎을 이렇게 툭툭툭 쳤어도 뭔가 딱딱한 느낌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굉장히 다리가 길잖아. 자, 이런 부분이 쿠션감이 있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팔을 얹혀놓는 이 부분에 쿠션감이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베뉴는 이 부분에 쿠션이 있습니다. 반대예요. 베뉴는 옆구리가 플라스틱이고 위에가 약간 엠보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최신형 차량답게 컬러 LCD 클러스터, 4.2인치 요만한 컬러 LCD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여기도 칼라인데 왜? 여기는 왜 칼라로 안 쳐주나? 심지어 색깔도 변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여기도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여기까지도 그냥 칼라 클러스터라고 쳐도 될 것 같은데
자, 스티어링 휠에 보면은 H마크 없고요. 여기 요거 있더라고요. 베뉴는 참고로 차선 이탈 유지 보조가 있는데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은 아직은 없어요. 캐스퍼는 차로 유지 보조, 저속에서도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 유지해주는 요 버튼이 상대적으로 장점입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내비게이션 8인치 내비 두 차종 모두 다 완벽하게 똑같고요. 얘가 좀 더 우세한 사양. 자, 안쪽에 보이시나요? 짜라잔, 여기 앰비언트 무드램프. 지금 낮이라서 잘 표현이 되진 않지만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장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베뉴보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마련이 되어 있고요. 냉난방 통풍 시트가 되는데 모두 2단으로만 조절이 되고 통풍은 운전석만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좀 더 좋아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 이거 조금 처음에 시승할 때 실수한 게 전 기아 변속을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이렇게 내려서 했거든요. 근데 뭔가 운전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자, 알고 보니 L 기아를 로우 상태로 놔뒀어요. 딱 드라이브까지만 끊었어야 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생각 없이 쭈룩 내리다 보니까 L이 돼가지고 막 고 RPM으로 달리다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좀 예전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기아의 플러스 마이너스 조작하는 부분이 없죠. 그리고 이 차량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어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공간을 컵홀더라든가 스마트폰 홀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팔걸이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응용 가능합니다. 자, 그럼 사이드 브레이크는 도대체 어디냐? 이쪽에. 자, 사이드 브레이크는 여기 있어요. 풋브레이크, 왼발로 밟았다가 또 밟아서 해제하는 풋브레이크 형태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라이닝 쭉 보면은 이 부분 모두 동일한데 얘는 그냥 하이패스 룸밀러예요. ECM 기능은 없고 데이앤나잇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껴가지고 수동 방식으로 저녁에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그런 룸밀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캐스퍼만의 장점! 이거 장점이죠. 베뉴 못 따라오죠, 이거는. 1열 시트를 앞으로 숙이고 한 번 또 접으면 앞으로 폴딩이 돼요. 이런 차 없었죠, 지금까지. 이렇게 플랫이 됩니다. 물론 운전석도 폴딩이 가능해요. 풀옵션 차량에는. 자, 이제 뒤로 가볼게요. 자, 베뉴와 다른 캐스퍼만의 장점은 이렇게 5대5로 의자를 나누어서 앞으로 슬라이딩도 되고 리클라이닝 뒤로도 제껴진다라는 거. 이 각도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탑승해볼게요. 오, 괜찮다셨죠? 오, 괜찮네요. 운전석은 제가 아까쯤에 운행했던 시승했던 그 상태 그대로고요. 포지션을 맞춰보니까 공간이 꽤나 나와요. 무릎 공간이 제 다리가 되게 긴 엄지를 세우고도 남아요. 보니까 여기 좀 떨고 있죠. 춥나 보다 얘. 추운가? 아무래도 경차에다가 지금 에어컨을 켜놓다 보니까 차가 좀 진동이 있네요. 베뉴랑 캐스퍼를 비교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승을 해보시길 권장할게요. 내가 진짜 첫 차라고 하면은 캐스퍼, 터보 아주 괜찮고요. 이미 기존에 난 경차를 타고 있었어. 그런데 SUV가 타고 싶어 하면은 저는 뭔가 좀 더 힘있고 정숙한 베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베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캐스퍼와 베뉴만의 장단점, 차이점. 자, 우선 락폴딩이 안 됩니다. 차에서 내리실 때 먼저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사이드 미러를 접어주고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계기판은 예전 방식의 아날로그 계기판. 그리고 첨단 기능 중에 얘는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라는 기능이 없어요. 캐스퍼는 아무래도 최신 차량이다 보니까 전방 차량이 출발했다라고 계기판에 안내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죽 같은 이런 소재는 오히려 캐스퍼보단 얘가 조금 더 좋아요. 뭐 두 차량 모두 다 편의사항은 워낙 빵빵하다 보니까. 자, 내비게이션 모두 동일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암레스트 부분이 저는 이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팔을 올려놓는 이 부분이 푹신푹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얘가 좀 더 우세한 사양이라고 하면은 자, 하이패스 ECM 룸밀러. 하이패스 기능도 되고 ECM 기능, 눈부심 방지 기능도 되고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 아, 얘는 화장거울에 조명이 있네요. 조명이 있습니다. 캐스퍼는 아까 없었죠? 얘는 조명이 있습니다. 뭐 캐스퍼에다 많이들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저 스위치만 이식해서. 자, 풀 오토 에어컨 뭐 요 정도까지는 다 동일하고요. 캐스퍼는 이렇게 핸들을 텔레스코픽 위아래로 밖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틸트도 돼요.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앞뒤로도 놓고 빼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앞뒤로도 위아래로도 모두 움직일 수 있어요. 수동 조절로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다 비슷한데 하단부에 요거 다르죠, 요거. 요거 얘는 기아를 변속하고 이렇게 지켜가지고 기아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임의적으로 수동 조절이 가능해요.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실 때도 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트가 1열, 운전석, 보조석 모두 다 3단으로 조절되는 열선과 통풍 시트. 보조석도 3단으로 통풍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핸드 브레이크 방식이고요. 캐스퍼가 뭔가 좀 더 팔걸이가 편한 느낌이었는데 베뉴도 가능은 해요. 이렇게 열고 닫는 팔걸이 레버를 잡고 자, 이렇게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장점은 공간감이죠. 얘가 좀 더 커요. 캐스퍼는 제가 앉은 채로 이렇게 손을 뻗었을 때 대략 한 3cm 정도면 닿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한 7cm 정도가 지금 남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한 4, 5cm 정도 공간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뒷좌석의 레그룸이 캐스퍼랑 그냥 똑같은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캐스퍼가 2열이 워낙 잘 나와서 딱히 뭐
배뉴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폭이 좀 더 넓다라는 거. 폭이 넓고 이렇게 2열에는 그물망이 있네요. 그리고 천장의 소재는 캐스퍼보단 좀 더 뭔가 뽀송뽀송한 느낌인데 일반적인 뭔가 패턴은 없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요즘 캐스퍼 너무 핫하길래 그리고 배뉴 상담도 엄청 늘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첨단 기능들은 캐스퍼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 전부는 아니니까 1000cc 터보 엔진과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 그리고 IBT 무당 변속기, 사단 변속기 이렇게 엔진하고 미션 부분에서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두 개 다 만져보고 뜯어보고 씹어보고 시승도 해보고 직접 평가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뭐가 좋고 나쁘단 아니에요. 그냥 요렇게 좀 더 장단점이 있다 안내해드린 거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